그 이참수가 있을 때요, 임의의 실수라고 했어요. 근데 되게 웃긴 건, 임의 실수라는 건 뭐든이란 뜻이야. 그래서 이게 같은 X1, X2도 아니고, 다른, 1, 2라고 쓴건 다른 점이라는 소리죠. 그래서, 첫 번째 식이 아무 점이나 찍어서 그 값이, 두 번째 식이 아무 점이나 찍어서 나온 값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, 이게.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요. 얘는 위로 블록인데, 얘보다 항상 크려면 이 꼭지점의 값이 이 꼭지점의 값보다 항상 커야겠다 라고 하면 되겠다. 이게 최소? 이게 최대값이잖아. 그죠? 그럼 얘의 꼭지점의 값은요, 완전제곱수 고치면 x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할수 있다. 그래서 요 부분이 y값에 해당되죠. 이게 이요 값이다.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3a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때 곱해서 플러스 1 플러스 3a 이렇게 되는 것이다. 그래서 얘는 요 값이 여기가 되는 거지. 그러므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제곱이 항상 크다. 1 플러스 3a보다 크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그죠? 갖다 놔도 크다니까.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다 넘기죠. 그래서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1은 0보다 크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얘는 어떻게 왜? 분수니까 귀찮으니까 4를 곱해주겠어요. 4a제곱 플러스 12a. 그럼 얘는 4가 되고 1 플러스 5, 0 된다. 되네요. 2 곱하기 2, 1 곱하기 5.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2a 플러스 1, 2a 플러스 5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, 이 아니라 2분의 5가 더 작으니까 2분의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. 정수 A의 최대값은요, 요 사이에 정수가 뭐가 있지? 얘는 마이너스 2.5쯤 되고 얘는 0.5잖아요. 그러면 정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. 네, 정수 최대값은 마이너스 1.